이제 저 반대쪽에 진영, 지금 현재 정부죠. 정부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런 말을 해서 뿌리잖아요.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말 자체가 성립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. 전 국민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재난을 당한 사람이 있고요. 뭐 죄송한 이야기지만 공무원 분들처럼 코로나가 있건 말건 월급이 똑같은 사람이 있고, 그 다음에 IT 업계 중에 코로나 때문에 더잘 돼서 보너스를 받는 데가 있어요. 전 국민이 재난을 당하는 적이 없어요. 그런데 무슨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, 재난을 당했을 때 주는 돈을 전 국민한테 왜 어떻게 줘요?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말 자체는 대국민 사기입니다, 그거는. 앉아가지고 안 움직여!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. 내가 너 한번 사고 칠 줄 알았어, 이 새끼야! 짜증나게 일을 처리하고 있어, 이 새끼. 뭐 있어, 너 봐! 좀 조용히 좀 해라.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잖아. 나가! 이렇게 족같은 새끼들이 다 나한테 지랄들이야. 그 말을 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 후보가 돼 있지만 분노해요, 제가. 어쨌든 그래서 이 정말로 어려운 분부터 먼저 살리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. 저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. 나두 사람이 한 사람은 철저히 좀 까먹을 봐야 할 겁니다. 뭐 동국당이 어떠다고요? 이비케가 어떠다요? 새빨간 거짓말입니다, 여러분.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. 누가 나에게